오는 거예요. 여행 갔다 오셨대. 좋겠다. 자, 기억이라고 하는
우리가 중요하게 잘 바라봐야 할 건 뭐야? 경험의 내용을 규정지어 준 거고요. 그다음에 경험을 보존할 방식도 규정을 지어 주겠죠. 네, 이 보존을 한 건 것, 시간이 시간이라고 하지 말고 세월이라고 합시다. 세월이라고 하는 거에서 시간이 흘러가는 문제죠. 되셨습니까? 왜 그런 거야? 에버랜드를 가서 뭐 아침부터 들어가가지고 1번 놀이기구, 2번 놀이기구, 3번, 4번, 5번, 6번 내가 그냥 진짜 뽑았다! 나 오늘 15개의 놀이기구를 샀다! 이렇다고 쳐봅시다. 그럼 인간은 그 15개를 어떤 순서로 어떻게 타고 뭐가 제일 임팩트가 있고 뭐가 어땠는지 기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지. 그럼 그 중에서 가장 재밌었던 거 하나, 두 개 정도 기억을 해볼 수도 있겠지. 아니면 겁나 많이 탔다 라고는 기억할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이게 한 1년 뒤에도 내가 정확하게 15개 탔어! 라는 걸 기억할 수 있겠어? 좀 어려웠겠지. 그냥 많이 탔다 정도로 기억이 되겠죠. 그럼 내용이 약간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그치? 그리고 그 기억에 중요도가 떨어지면 그 기억에서 사라질 수도 있겠죠. 되셨어요? 그래서 기억이라고 하는 거, 메모리라고 하는 거 이런 역할을 담당을 해주는데, 자, if I were to 라고 하면 원래는 뭐예요? if 라고 나왔으니까 뭐가 나올까? 가정법이 나온 것도 있기는 하지만 were to법이 나와서 가정법이 나온 거 맞아요. 맞는데 이제부터 뭐가 나온다는 거야? 여기까지가 기억이란 건 이런 거야 라고 굉장히 시상적이고 어려운 단어로 지금 주장을 해줬잖아.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역할을 해. 그럼 빈칸이 사실 원래 주장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예. 되셨어요? 그럼 여기서도 예시를 들어준다. 이게 설명 내가 이 말은 이 말이란 말이야. 내 말이 맞아! 라고만 말을 하면 사람들이 들어. 안 되지. 그럼 이 말이 맞아! 내 말이 맞단 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럼 그 다음에 뭘 들어줘야 돼? 예시를 들어주고 설명을 해주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당위성을 전달해줘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셨어요? 어떤 기준으로 나오는지. 예, 나는 이게 좋아! 근데 그러니까 니네들은 이거 좋아해야 돼! 라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억지 논리를 펴주쳐. 그랬을 때 이렇게만 말을 하면 들어주는 사람 없을 거잖아. 그치? 근데 이 안에서 나름대로의 연결고리를 잡아서 그게 맞다라는 당위성을 이야기하면 풀리는 사람들이 나오겠지. 그래서 그걸 위해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암장을 넘어갈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설명 부분으로 이제 넘어갔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if I were to suffer from heart failure, 내가 뭐 했다면? 나 뭐해? were to 신경꺼 그냥 가정법의 일종이다. 모양 보여주기 위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신경 끄세요. 그럼 내가 뭐 한다면? 심장 부전 줄여서 심부전이라는 말로 더 많이 알게 될 거예요. 심장 부전이 뭐야? 부전. 모의고사 다른 거면 저런 의학용어까지 왜 알아야 돼요? 라고 하겠지만 생각보다 뭐 비만, 당뇨, 아니면 뭐 heart attack이랑 heart failure 이거 좀 다른 거야.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랑 그 다음에 디멘시아도 다른 거야. 뭐 이런 것들도 조금 사칭으로 알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심장 부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뭘까요? 한국어가 더 어려워. 영어가 더 쉬워. 뭐라고? 맞아. 심장이 조금 약해진 거예요. 심장이 약해지면 심장의 역할은 뭔데? 뭘 순화시켜? 말을 끝까지 해, 말을! 다시 심장의 역할 알잖아, 잘 배웠잖아. 심장의 역할을 뭐겠어? 그냥 있냐? 응, 피를 뭐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럼 심장의 역할은 얘가 이렇게 쪼아져가지고 피를 순환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심장이 점점 failure를 하게 되면 뭐가 돼? 짜증은 그 순환이 잘 안 되겠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100% 충전이 잘 되어 있는 배터리처럼 돌아가는 게 이제 이게 점점 속는 게 어떻게 되는 거야? 점점 떨어지는 거겠지. 대다수의 원인은 노화, 일본길이 가장 높겠죠. 되셨어요? 그래서 어떤 내가 심부전을 알게 됐고 심장이 이제 기능이 마탱이가 가기 시작하면 그냥 뒤져? 아니겠지? 그럼 이제 뭐 하겠어? 그렇죠. artificial heart. 그래서 dependent upon an artificial heart 라고 해서 인공심장에 의존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쳐본다면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I won't be known as myself.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떤 존재일 거야? 나 자신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노우네스트를 똑바로 해석하시고 넘어가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궁금함을 느끼셨어야 했는데 한 번도 질문이 없더라고요. 여튼 그래요. 그래서 설명 1. 심부전을 알게 되었고 심부전에 대해서 인공심장이라고 하는 거. 그럼 인공이라고 하는 거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무조건이 아니야? 아니에요. 원래 내가 아는 거.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게 문제가 생겨서 추가적인 것이 뭔가 끼어들어왔지. 그래도 그 결과값으로서 내가 인공심장에 해도 나라는 본질은 바뀐다 안 바뀐다? 본질은 지장을 주지 않는다 라고 예시를 들어준 거겠죠.
그럼 어찌해 보면 DJ 쪽 의존해서 살더라도 나지. 내가 사고가 났어. 그래서 갑자기 하반신이 다 없어졌어. 그럼 나 아니야 더 이상? 물론 약간 좀 힘든 시기는 많이 겪겠지,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대로 나 해본 일이 굉장히 높겠죠, 그쵸? 다리가 나를 상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치? 자, 그 다음 문장부터 if로 시작했으니까 뭘 얘기하고 하는 거야? 예시. 아, 또다시 예시로 시작하는 거야. 그럼, 아, 예시 또 해석하기 지쳐. 그럼 어디로 그냥 눈 돌려버릴 수도 있어. 누가 눈에 땅! 어디는 가면 하는데. 빵! 아, 아이즈바이러스 같게 해야? 온디 아드렌즈 같게 해야 되겠죠. 그럼 짠짠이! 온디 아드렌즈가 뭔데? 할 수 있다, 천천히! 내가 왜 이걸 봐야 된다고 했을까? 다시 봐. 외국인! 네, 반면에. 그렇지. 반면이라는 건 뭘 어떤 정도를 던져주는 거야? 반대되는 거. 그렇지, 대조되는 정도. 반대라고 해도 되지만 좀 더 심하게는 대조되는 거겠지. 이게 뭐 동양 있는 일이야, 반면에 서양 있는 일이야, 의 있는 일이야, 반면에 아 있는 일이야, 이런 정보를 전달해야지. 다시 이게 뭐라고 해? 예? 반응의 시작인가? 자, 아니 언니 하더라도 뭐라고? 반면이라고 했어요. 반면에 어떤 정보를 던져준다고? 뭐, 어떤 정보를 던져준다고? 어, 대조요? 예, 깜짝 놀랐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도 뭔가 문제가 생겼고 그거에 대한 대책은 뭔가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겠지, 그치? 유추를 해보고 갑시다. When someone suffers from advanced Alzheimer's disease, what is that? 누군가가 뭘 겪어요? 알츠하이머. 알츠하이머 처음 들어보셨어요 혹시 여러분? 알츠하이머 치매 아니에요? 아, 달라요? 알츠하이머랑 진짜? 알츠하이머? 들어봐요. 아, 증상은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보통 기전은 알츠하이머는 10대, 20대 할것이 다 걸릴 수 있어요. 다 가능해요. 그래서 원인이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불명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찾아봤을 때는 그래서 나이를 논하지 않고 그냥 다 걸릴 수 있어요. 알겠죠? 특정 원인에 대해서. 근데 치매는 보통 누가 걸려요? 60, 70 넘어가시는 고령층에서 걸리지. 그럼 이 치매라는 건 그냥 어떤 장기가 약간 막 퇴행을 하는 거야? 네. 뇌라는 장기 자체가 이제 부전의 증상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나이가 들면서 건망증도 더 심해지고 그 자체가 이제 뭐에 대한 시그널이야? 내 기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아, 내 기능이 이제 퇴화되고 있다에 대한 시그널인 거겠죠. 관절도 10대의 관절과 니네 관절과 나의 관절이 똑같겠니? 당연히 다르겠지. 그럼 니네 뼈랑 내 뼈가 똑같겠니? 당연히 나도 뼈 부러지면 금방 부러졌어. 이제는 웃겨서 안 웃겠어. 안 웃겠다고? 기능 할 거야. 아직 그렇게 할 정도는 아니야. 아직은부터 여튼 그런 거예요. 아직은부터요, 그렇죠? 그래서 뼈가 웃기니 할 텐데 점점 눕는 속도도 느려지겠지. 늙어가니까요. 되셨어요? 예. 네. 알츠하이머는 어. 치료할 수 있어요. 둘 다 치료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어. 치매가 치료가 됐으면 그렇게 슬픈 사연들이 많지 않았겠죠. 예. 아직 치료제가 없죠. 뒤져가는 뇌세포를 뿅 하고 살려야 돼요. 뒤져가는 뇌세포만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팔도 재생시킬 수 있게. 그러면 심장부터 다시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하지만 신의 영역은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투과! 오늘 힘든 날이네요. 예. 그래요. 아까 이명이 들을 때부터 알아봤어요.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알츠하이머를 겪게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더라도 바로 뒤에서 설명을 해주잖아. His memory is fade. 그 기억이라고 하는 것들이 fade, 희미해져요, 사라져요, 없어져요. 라는 상황이 되었을 때 people ought to say, 사람들은 뭐 할 거예요? 말할 거예요. He is not himself anymore. 저희 남편 같잖아. 어, 원래 그 사람이 아니야. Or, 나를 그런 거 똑같이 말하겠지. 어, 그나 더 이상 그 옷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 지금 원래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사람이 변한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어, 비록 뭐에도 불구하고 His body remains unchanged. 신체 자체는 갓 기운 인공정치가 있는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알츠하이머 질병을 알았더니 더 이상 우리는 그를 그라고 규정을 한다 한다? 규정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원래 그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럼 뇌가 있는 거에 짠 뇌가 있고 인공기전은 끼어들지 않았어. 하지만 뇌 자체가 어떻게 된 거야? 알츠하이머로 인해서 기능에 문제가 생겼죠. 이 질병의 무서운 점은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상실이 되고요.
했더니 그 결과 나라는 동질이 손상을 입거나 실종이 되었다. 다시 말해 원래 나라는 사람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되셨어요? 그럼 기억은 우리 자체를 규정을 해주는 것이다. 됐지? 기억이 없으면 만약에 뭐 단기기억 상실증이 됐건 아예 그냥 기억 상실증이 돼서 기억이 완전히 툭 하고 사라졌어. 그럼 내가 아는 더 이상 그 사람이야? 아니겠지. 예를 들면 내 나이가 20살이라는 얘기를 해봅시다. 20살이야. 갑자기 행복해지네요. 내 나이가 20살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내가 10살부터 15살까지의 기억이 완전히 통으로 다 없어졌어. 다시 무조건 나한테 아예 떠오르잖아. 그때 나는 어떤 사람이야? 그럼 이때 당시에 만났던 사람이 나라고 규정이 될까 안 될까? 당연히 안 되겠지. 기억이 없어졌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상황 자체가 뭐 주민번호가 바뀐 것도 아니고 다른 게 바뀐 것도 아니겠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그 사람 내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을 인식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진다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지금 해석 안 한 것도 맞아. 한 점만 더 채워보도록 합시다. If I lose an arm in an accident, 내가 뭐를 한다면? 사고로 뭐를 하게 된다면? 발을 한 짝 이렇게 된다면 It had replaced with an artificial arm. 그리고 뭐가 된다면? 잉몸팔로 대체하게 된다면 됐습니까? 파란색 감사에서 의술을 끝나는 거죠. 잉몸팔 아직 우리는 강철의 운동술사가 되지 않았어요. 내 마음대로 손가락 흔적 안 돼요. 그냥 딱 끼는 정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의술을 끼게 된다면 I still be essentially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 자신의 본질을 무시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나 자신 그 자체예요. 라고 이야기해줄 수 있는 거지. 됐어? 말이 어렵지만 풀이하셨어요. 됐지? So, as long as my mind and memories remain intact. 뭐라고 어떻게 되나? 내 정신과 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손상되지 않는 채로 인텍트 별주단 아래 나와 있었어. 이런 거 확인 잘해야 돼. 그래서 손상되지 않는 채로 남아있다면, 즉 그냥 유지가 잘 되고 있는 상태라면 I will continue to be the same person. 나는 뭐 할 수 있어요? 여전히 동일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No matter which part of my body is replaced. 내 몸에 어떤 부분이 대체될지라도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대체 어떤 부분이 대체될지 간에 신경 쓰지 않고 계속 나라는 사람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옛날에 독서토론 했을 때 좀 재미있는 이제 생각할 거리를 그때 이런 걸 가지고 가져왔어.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뇌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기계야. 그럼 인간이 아니야? 인간이야? 그러면 인간의 몇 퍼센트까지를 유지를 해야지 인간이라고 규정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약간 생각의 힘을 더 길러주기는 합니다. 한번 이런 소재들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그때 많이 썼던 소재 중에 하나는 안락사는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 제일 많이 쓰이는 소재죠. 사용자들을 집행하는 건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 근데 재밌지 않냐? 안 되겠어요? 예, 저는 논술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어서 사실 이런 소재를 굳이 제가 찾아가고 해서 말싸움하고 돌아다니면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예. 그때부터 정말 제가 예, 그랬어요. 거의 초딩 때부터 약간 이런 걸 썼던 걸 좋아했는데 예, 그랬어요. 그래요. 우리나라의 사망 기준은? 사망이요. 사망. 사망. 네. 우리나라 사망 기준은 뭐예요? 혹시 뇌사와 심장사 중에? 뇌사. 심장사예요. 우리나라 원래 심장사죠. 그래서 뇌사가 되는 환자들이 이게 그 사후 처리가 되게 뇌의 몇 퍼센트 어떤 부분이 죽었냐에 따라서 그 죽은 사람으로 인정이 되는 사람이고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병원비를 하염없이 진짜 거대 금액을 쏟아 부으면서 이 사람이 언제 깨어날지 기약은 없지만 코마 상태에 빠진 사람은 계속 병원 10년 이상 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만약에 그게 사망으로 인정이 되면 그냥 사망 처리 해주세요 해서 호흡기 떼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죠. 그러면 그 사형을 살인을 저지른 사람. 뇌사 환자한테서 인공호흡기를 떼면 그건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에요. 그 말은 뇌사는 사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차이도 좀 있어요? 재밌지 않니? 이건 상식? 나만재밌는요? 네, 알겠어요. 잠깐 표정들이 되게 저런 것까지를 내가 알아야 하는가 이런 표정을 지켜보셨는데 나중에 만에 하나라도 모의고사 같은 거 내신 주는 지문 중에서 이런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럼 내용이 딱 떠오를 거예요. 이런 걸 좋아하던 인간이 있었다. 그러면서 그 인간이 뭐라고 설명을 했더라 라는 내용들이 이렇게 표렁하고 떠오르는 순간들이 올 거거든요. 영어 질문 아니라 국어 질문에 넣어놓은 일도 있어요. 수정
아, 4번에서 왜 놓지? 지방이. 아, 그거 안 그래도 물어볼 거였는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것만 먼저 정리할게요. 아, 네. 그렇게 생각하시군요? 예, 좀 이따 물어볼게요. 안 그러거든요. 네. 4번에서 발이 없어졌을 때 있는 말. 그래도 똑같은 기준이다. 그래서 신체가 교체돼도 본질에 영향을 준다는 건가? 본질에 영향을 안 준다. 그럼 이 신체 누구는 돼야 돼? 뇌. 뇌를 제외한 요거겠죠. 여기까지가 질문 끝. 됐지. 그리고 4번에서 아, 질문이 아주 좋아. 질문이 제일 많아. 주인 티아초에서 제일 안 주인이에요. 예비고일 티아초에서 가장 질문이 많아요. 우리 이지원 언니. 아주 좋아요. 개미 통구녀들. 나한테 질문 당한 번도 안 하는 것도 있어요. 그쵸? 외국인이라고요? 짠이짠이라는 것도 있어요. 저에게 질문을 하지 않으셔요. 질문을 하셔요. 진짜 꼼꼼히 해봐요, 질문. 자, 4번의 질문 되게 좋은 거 했어. 지연이 어디를 보고 뭐가 궁금한 게 생겼지? 지금 어디가 더 질문했다고 생각했어? 그렇죠. Head in replaced라고 나와있는 것은 지연이는 토치라고 판단을 했다. 이거 토치도 아니다? 아니다, 왜 아니다? 말했지, 모양식이라고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End가 무슨 연결하신 거야, 그냥? 연결을 해주신 거고요. 그럼 head는 뭐예요? 동사고, is은? 목적어, replaced는? 됐죠. 그럼 좀더 구간 설명을 해주자면 보통 오형식 동사가 나오는 중에 have가 나오면 우리는 뭘 떠올리면 돼? 네, 사역 동사를 떠올리시면 돼요. 그럼 사역에 될 수 있는 주어 have, 목적어, 목적격보를 쓰자. 우리 중학교 때까지는 그러면 어떤 자리, 내가 have와 사역 동사라는 걸 확인했으면 어떤 자리 잘 보라고 했지? 목적격보 잘 보라고 했었지. 그럼 이 자리 뭘 쓰라고 했지? 동사 원형을 쓰라고 이야기를 배웠을 거예요, 그치? 근데 동사 목적격 보호 자료를 봤더니 표현 누가 쓰였어? PP가 쓰였어. Replace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됐잖아요. Replace 무슨 뜻이에요? 아, 대체, 뭐, 내가 대체했어. 또 정적이 흘러요. 내가 대체했어. 뭐가 떠올라야 돼? 무엇이 떠올라야지? 목적어 떠올라야지. 그럼 Replace 무슨 동사야? 사동사야, 그렇지. 그럼 뒤에 뭐가 있어야 돼, 전체적으로? 목적어가 있어야 돼. 영어 원형이 나왔으면 뒤에 목적어 뭘 달고 있어야 돼? 목적어, 먼저 가져가세요. 얘를 만약에 replace라고 하는 원형을 썼어. 그럼 뒤에 뭐가 있어야 정상이야? 목적어가 있어야 정상이잖아. 문장 보세요.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치? 그래서 전명구가 나왔으니까 얘는 목적어 아니라는 뜻을 알 수가 있겠지. 그럼 얘는 원형을 쓸 수 있다는 걸까? 없다는 거겠지. 그럼 얘는 이제 누굴 써야 돼? 얘를 바꿔서 수동의 의미를 담은 PP로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를 살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됐어요? 네. 안 됐어요. 얘를 마치 주어 동사 관계처럼 볼 수 있어요. 오형식은 사실 축약에서 나온 애기 때문에 이렇게 인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얘를 주어 동사 관계처럼 인식을 하면 얘 관계에서의 뭘 따질 수 있어? 능수를 따질 수가 있겠지. 그래서 능수를 따지는 관계로서 능동일 때 원형, 수동일 때 PP를 쓴다라고 보통 얘기해요. 근데 이 능수 따지는 거 고등학교에서 내가 해석으로 하겠어 하지 말랬어. 하지 말라 그랬지. 그럼 청준아, 능동이랑 수동을 따지는 걸 해석으로 접근할 수 없으면 뭐로 접근해야 돼? 앞에 영상 안 봤죠? 네. 앞에 영상 안 봤죠? 네. 예, 잘하셨어요. 짜니 짜니. 눈 동작 피하는 거 다 봤어요? 예. 짜니 짜니 빨리 얘기하세요. 되셨습니까?
그러면 그 질문은 저 월투 요법은 문법적으로는 안 나와. 그냥 가정법이라는 느낌만 가져오가. 옛날에는 should랑 월투랑 구분을 해야 했고, 그래서 약간 가정법 미래 막 이런 것까지도 가는데, 가정법 현재 막 이런 표현도 있었거든요. 모르죠. 이제 안 해. 없어. 버려. 되셨죠? 이제 안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주문장으로 하면 되겠지? 주문장 뭐 쓰냐? 뭐야 이 장난 아닌가? 언니랑 이준홍이 이제 또 예, 그러면 이준홍이에서 어떻게 붙어있으니까 저 처리해서 됐을 것 같은데. 네, 주문장에서 처리하면 될 것 같아. 빨리 내려갑시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주문장 이 글의 소재 뭐라고 할 수 있다? 아, 기억의 기능이라고 하면 원래 크게 나눴을 때 사고 능력, 이거 경험과 경험을 구성한 방식을 결정한다 했지. 저걸 통해서 나라는 본질을 규정해준다. 여기에서 이제 나라는 존재를 규정하는 거예요. 내 경험이고 그 경험이 어떻게 남아있냐는 거잖아. 됐죠? 나라는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을 해줄 수도 있다. 되셨죠? 말이 어렵니? 나라는 존재를 규정한다? 괜찮지? 자, 그 다음에 3번에서 5번까지랑 6번은 어떤 관계야? 대충 관계죠. 됐죠? 그 다음에 5번에서 각각 근거와 결과를 써라. 자, 정신과 기억이 손상되지 않으면 똑같은 사람이고, 알츠하이머를 알았다면 뭐가 손상이 있었다는 거야? 정신과 기억에 손상이 있었다는 거겠죠. 하셨어요. 알츠하이머를 알았다는 건 정신과 기억의 손상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되게 온화하신 분이고 한 번도 삶을 살면서 한 번도 폭력적인 행동을 해볼 법한 상상도 해보지 않은 그런 할머님이 계신 것처럼 굉장히 작고 아담하시고 늘 너무 상냥하게 막 엄청 품어주시고 이런 할머님이 계셨는데 치매를 알았어. 알츠하이머병을 이렇게 되셨어. 그랬을 때 갑자기 막 다 집어 던지고 막 이런 행동을 갑자기 사람 급변하게 되는 거 있잖아. 그럼 내가 알던 우리 할머니 맞나?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도 있는 거겠죠. 어쩔 수 없지. 되셨어요? 그래서 할머니하고 누군데 나한테 하는 책이야 이러고 하기 시작하시면 더 막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겠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이제 규정을 하기가 좀 힘들어진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이해 안 됐어 지금? 뭐? 아니야 이해 됐어? 왜냐면 표정이 있어요. 이렇게 눈을 이렇게 또르르 굴리면서 약간 찡그리는 표정이 나오면 뭔가 이해가 안 됐다는 거야. 뭔데? 이해 알았어요? 그냥 이 사람이 주장이에요. 모의고사 질문에서 막 정말을 읽고 맹신해야 된다까지는 아니야. 그냥 인간은 이렇게도 말해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저렇게도 말해볼 수 있구나 라고 인식을 하셔야 돼요. 알겠지? 맴 이거 재밌어. 자, 한번 독특함을 우리 느꼈어야 된다. 나돌리라고 시작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약간의 독특함을 느꼈어야 된다. 어떤 독특함을 느꼈어야 된다? 도치. 그렇지. 도치가 여기서 발생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나 도치에서 사실 이거 물어보고자 했던 건가? 라고 해서 약간 설렜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오씨. 그치. 그래서 이 부분에 도치가 맞습니다. 자, 왜 도치가 발생했죠? 끝까지 말해. 하지 말고 빨리 뭐. 부정어 어디 있는데? 나 논리가 튀어나갔죠, 그쵸? 나 논리라고 하는 뭐가? 부정어 뭐가 어디로 튀어나왔어? 문두. 네, 문두로 튀어나갔다, 그쵸? 좀 그거 쓰게 되려나왔어? 아플레라고 이야기를 하지 말고요. 정확하게 어디 문단 맨 앞, 문단 대가리로 나왔다. 되셨죠? 네. 왜 문두가 뭔가?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죠? 좋습니까? 어? 아니다. 문서가 무슨 말을 취했지? 잠깐만. 자, 이제 문득 한결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럼 주어 역할을 하는 누구야? 네. 아, 왜 그래가 주어? 난 동공사는 누구야? 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되셨습니까? 다음 여기에서 좀 잘 봐야 될 포인트는 이거를 문두강조를 했을 수도 있지만 원래 자리대로 그냥 채집어 넣어서 동사랑 그냥 연결시켜서 나오면 괜찮잖아요. 사실 그랬을 때 포인트가 뭐야?
문두방구를 해서 눈치를 하지 않고 그냥 원래대로 쑤셔넣게 됐을 때 포인트는 버즈가 사라지게 될 거니까 여기에다가 스위치를 신경 써주셔야겠지. 그래서 얘를 원복시킬 때 원복이 뭐야? 아 원래 제자리에 되돌리는 거겠죠? 되셨어요? 원복시 뭐랑 뭐를 주의해야 돼? 스위치랑 시제일치도 주의하셔야 돼. 됐어? 스위치랑 시제일치를 정포인트로 잘 잡아달라.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겠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나와있는 엔드가 연결하고자 하는 애는 누구예요? 예, 목적어가 나와있고, 그 다음에, 그냥 명사절을 하나 끌고 와서 하나의 명사절로 취급을 해. 됐어? 그럼 명사, 허그 역할 뭐라고 할 수 있어? 명사. 명사절이니까. 어, 그거 이제, 이제는 나온다, 그치? 이제 조금씩 나온다. 처음에는, 허그가, 허그가, 허그치, 허그가 뭐? 약간 이런 표정으로 나온다고 봤거든요? 이 조금씩 나오는데, 우리 짜잔짜잔 나와야 되는데, 큰일 났네. 됐지? 똑같이 목적어. 1, 5, 2 이렇게 연결이 될 거라서 얘 역할은 의문사다. 아까 아마도 의문사절은 무슨 절이라고 했지? 명사. 어, 명사절이라고 했지. 됐어. 그래서 의문사절은 명사절이고요. 그럼 그 의문사의 종류에는? Y. 의문, 대명사, 의문, 형용사, 의문사 다 있죠. 상관없이. 의문사 자체가 대명사 역할을 변경하고 형용사 역할을 변경하고 부사 역할을 변경하고 상관없이, 상관할 거 없이 무조건 의문사가 시작해서 주어서 나와있는 그 문장 끝까지를 하나의 명사로 취급하는 건 동일합니다. 단계 대명사절이건 관계 부사절이건 할 것 없이 단계사절은 무조건 무슨 절로 했어? 형용사절로 취급을 했잖아. 똑같이 의문, 대명사절이면 형용사절이면 부사는 상관없이 다 명사절로 묶어주시면 돼. 됐어? 어, 그래서 어, 와시 5번, 위치가 5번, 수가 5번, 뭐 수치가 5번 하는 거 할 거 없이 됐어? 매니 5번, 와이가 5번, 하우가 5번 할 거 없이 다음에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될 것 같다. 되셨어요? 아, 됐고. 자, 그 다음 문장 포인트 잡아야 될 거 뭐 있을 것 같아요? 에즈롱엔즈. 에즈롱엔즈 품사 보게. 상준이, 네. 에즈 여기서 에즈롱엔즈 품사 보여. 처음 봤어? 네? 처음 봤어? 아... 봤잖아, 그치? 네, 품사고요. 품사가? 짜니 짜니! 아, 근데 이제 이런 재미로 그래도 이제 우리 예비고일반 수업에서 가장 재밌는 포인트 이거였는데 이거랑 이제 왜 누계시키게. 예. 짜니 짜니, 뭐였지? 했어, 많이 했어. 저 네 번 이상 전다. 기다려. 네. 진짜 우리 짜이짜이 난 믿어 너를. 난 너를 믿어. 그때 뭐였어? 내가 물어본 분사가 그렇지 잘했어. 다음번에 물어보고 꼭 대답해 줘. 예. 주어. 마이 마인드 엔드. 외국인 발음 무슨 일이야? 외국인 발음 좋았었잖아. 그냥 동사. 리메인. 아 갑자기 이제 부르기 시작했어. 나. 그렇지 그렇지 왜 리메인 이형식 어 이형식 동사인 것도 있고 그래 외웠던 거 그치 keep stay remain standing 있어 또 다른 근거는 뭐야 해석이 제가 국문 분석할 때 언제 해석으로 자꾸 지랄을 했었죠 인젝트 품사가 뭐야 형용사 형용사 형용사는 저거나 인정할 수 있었어 오늘 왜 이래 나한테? 오늘 아까 중2 TX원도 진짜 힘들게 했는데 오늘 왜 그래? 어, 안 돼요? 다시 인체키는 형용사니까 목적어 자리에서 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바로 앞에 있는 게 명사도 아니니까 수식구조로 갈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얘가 할 수 있는 역할 남아 있는 건 뭐야? 보완하는 거밖에 없지. 얘가 이형식 동사라는 사실을 몰라도 인택트 형태가 형용사라는 걸 아니까 이형식 구조구나라고 넘어가시면 돼요. 별주 단어가 줬으니까 이 단어들은 몰라도 그냥 이렇게 넘어가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됐어? 자, 애선형에서부터 인택트까지 묶어주면 뭐라고 할 수 있어? 그렇지, 응용처리야. 조건절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부사절이겠죠? 알겠습니까? 컨티뉴 뒤 ing 초보정사 이제 안 해. 네, 중급일이 아니니까. 그치, 고등학생들 안 해요. 자, 그러면 내가 뭘 물어볼 것 같아? 노멜. 하나로 바꾸면. 하나로요? 하나로. 저기 답답한 언니들이 열심히 모아서 대답해주기 시작했어요. 에버든 대신 이제 이게 이름이 뭐였지? 복합관계. 관계 대명사라고 하면 돼요. 복합관계 대명사라면 뭘로 취급이 됐지? 명사절이랑 부사절로 취급이 됐지. 노멜을 시리즈로 바꿀 수 있으면 무조건 선생님이 뭐랬지? 부사. 부사절 잘하셨어요. 이게 좀 빠르시면 돼요. 다시 노멜을 시리즈로 바꾸면 얘는 무조건 뭐가 된다고? 부사절이라고 했어요. 되셨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거 복합관계 대명사절 아니고 약간 의무사의 특징을 가져와서 얘가 이제 수집하고 있는 문제예요. 어떤 신체부위를 완성이 될 것 같아요. 복합관계 대명사는 왜 사람이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나도 사실 설명할 때마다 좀 빠지쳐요. 얘는 관계 대명사의 성질보다 의문사의 성질을 더 많이 가져온 친구예요. 그래서 how가 나와서 뒤에 형용사보다 수식도 가능하고 it이나 was이 나오면 뒤에 명사도 수식이 가능하고 이런 구조들을 보이거든요. 참고는 좀 해주세요. 알겠죠? 됐냐? 네. 다 되셨어요? 네. 다행이요? 자, 됐고. 그럼 한 번만 퍼주세요. 네. 예. 다음 면 한번 읽고 올게요. 네.
맞아, 안 그래도 매미 때문에 퇴근 못할 뻔한 상황이니까 좀 열지 말아주시면 참 좋겠어요. 매미 때문에 왜 들어왔어요? 매미가 공간을 가야 내 짐이 있으니까 교무실 갔다가 퇴근을 할거 아니야? 네. 근데 이거는 얘가 갔어. 뭐가 이게 하면서 날아간다. 뭔지 알지? 근데 새는 아니야. 새보다는 작아. 근데 너무 커. 사이즈가 진짜 컸어. 그게 막 하면서 날아가. 저건 매미다. 꼭 그런 건 남아봐. 저건 매미다. 이러고 있었는데 또 천호쌤이랑 당연히 같이 가봤어. 천호쌤이. 선생님 그럼 매미 좀 치워주시면 좋겠다. 어디요? 어디요? 아, 계속 멈춰다. 저 거기, 거기, 거기. 승질을 내게 된다. 선생님 그럼 봤어. 근데 또 놀래가 있고 매미인가 보다. 이게 난리인 거야 저거. 저 어디 뛰어가? 그럼 거의 편의점까지 뛰어가. 이대로 절벽 뒤쪽에서 가나. 한자고. 매미 인자고. 선생님. 아. 그래서 매미 없다는 소리 듣고 겨우 저 혼자 뛰어져 봤어요. 자, 합시다. 첫 번째입니다. When you compare human and animal desire, 우리가 뭐 할 때? 비교할 때. 뭐라고 그래? 사람과 동물의 욕구. 욕구, 욕망이라고 하면 뭐가 떠올라? 욕심. 막 바라는 거가 떠오르겠죠, 그렇죠? 뭐라고요? 간절함. 간절함이 떠올라요? 어, 그렇지. 아니, 욕구, 욕망이라고 하면 간절함이 떠오를 수도 있지. 맞아, 그런 키워드가 떠오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보통 사람과 동물의 욕구하면 제일 기본적인 욕구가 뭐야? 어, 식욕, 수면욕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잖아요. 그런 거랑 관련될 확률이 높아요. 간절함이 나올 확률보다. 예, 그렇습니다. 자, we find the many extraordinary distress things.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많은 차이점이에요. 엄청나게 놀라운 그런 엄청나게 특이한 일에 차이점이 있다. 굉장히 다른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 Animal tend to eat with their stomachs. 동물들은 뭐 한대요? 뭐라고? 이게 뭐야, 스톰업? 어, 복부, 위장이야, 위장. 복부가 아니라 위장이에요,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위 있잖아, 위. 그들을 복부로 먹는. 어, 복부로 먹어요. 복부로 식사를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야! 복부로 먹는 거 설마 이게 가장 맛있게 먹고 있죠? 이렇게 몰라? 이러는 거 있냐? 그 영화 들었어. 미스 페리그린가 이상한 아이들 했을 때 뒤통수에 주둥이 달린 여자 있었거든. 그래서 갑자기 식사를 하라고 하는데 입으로 가져가는데 이거 열어가지고 이 뒤로 넣어놨거든요. 네. 자, 동물들은 보통 목구로 먹고요. 위장으로 먹고요. And human with your brains. 더 이상해요? 뇌로? 그렇지. 인간은 뇌로 먹는 경향이 있대요. 그치. 또 여기에서 뇌로 먹는데 이걸 호로 뭐야? 이거 무슨 안 돼? 알겠지? 이게 먹는 행위를 떠올려야지 정말 이 머리 뚜껑이 열려서 이거 먹는 거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예. 아, 이 말을 너무 이상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숙제로 줬잖아. 미리 좀 생각 좀 해오라고. 내가 숙제를 안 주고 지금 딱 주고 지금 해봐! 이랬으면 어렵지. 인정. 지금 됐어? 숙제로 줬지. 이거 봤지? 맞지? 그럼 차이가 없네. 설명해 줘. 민민이 넓어. 왜 동물을 그냥 되게 본능 동물? 이해한 대로 한번 들어보자. 얘 본능인데. 그냥 먹고 싶대 먹고 먹기 싫으면 그런 거. 어, 그치. 근데 사람들이 생각해서 마음도 더 늦은 시킬 거야. 제대로 시킬 거야. 걱정하지 마. 이제 오빠 더 배부른 대로 더 어, 먹는 경향이 있다. 그냥 내용을 읽어왔어. 잘했어. 자, 윤서 갑자기 누가 할래? 어, 기준 윤서가 한대. 해. 네. 어, 네가 떠온 대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 차이가 뭐야 도대체? 위장으로 먹는 거랑 뇌로 먹는 거의 차이. 내가 이제 만족감을 느낄 때까지. 그럼 뭐에 만족감이 돼요? 그리고요? 그냥 배가 차요. 그럼 그거 똑같은 용어를 활용해서 설명해 주시면 더 완벽한 설명이겠습니다. 방금 너가 어떤 용어를 했지? 만족감이라는 용어를 썼지. 그래서 내가 힌트를 줬지. 누구에? 뇌에게. 이게 사람. 자, 사람은 만족감인데 뭐에 만족감? 뇌에 만족감으로 먹는다고 했죠. 그럼 동물은 뭐에 만족감? 위장에 만족감으로 먹는다. 그랬으면 이제 내용이 끝났네. 한쪽에 클리어. 여러 가지 얘기 안 들어봤는데 클리어. 컴퓨터를 깔끔하게 됐지. 이런 거 찾아보고 와보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가 되게 원초적인 단어로 던져줬잖아. 인간과 동물을 이제 vs
되겠다 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이제 차이가 좀 크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차이를 하는데 섭취를 할 때 있어서 약간 이런 느낌인데 내 남편은 배부르고 더 이상 한 입도 더 못 먹겠다.
집에 가면 과자를 찾아. 아까 배부르다며. 그래서 과자면 따로 있지. 그래서 과자를 시작하는 거야. 한 이게 나도 과자배가 있다 손. 왜? 이해 안 가지. 배가 부르잖아 이게. 과자를 내가 굳이 찾아서 뭉지를 까는 게 아닌데 왜 과자를 먹어야지 생각하고 지금 가는 거잖아. 아니야? 내 남편이 그러더라고. 이따 집에 가서 무슨 과자를 먹지? 이러면서 방금 막 식당에서 나와서 배부르더래. 이러면 과자기랑 따로 있대. 그래요? 열받네. 근데 위장이 자신의 위장보다 10배 정도 늘어날 수 있대. 쓰잘데기 없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왜 그 이제 유튜버들 열심히 음식 먹는지 이제 이유를 찾아가지고 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배부름이 중간의 신호고 인간에게 배부름이 중간의 신호가 아니라 When they have eaten as much as their belly can take. 근데 뭐 했을 때? 벨리가 뭐야 벨리? 배잖아 그치? 배라는 건 정말 뭘 받아온 거야? 위장을 받아온 거겠지. 위가 꽉 찰 수 있는 만큼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복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최대한의 양을 먹어줬을 때 됐어? 복부? 왜 안 보여서 복부가 이걸 이렇게 복부가 팽창될 수 있냐. 왜 그런 느낌인지. 밥 먹다가 딸꾹질 나본 사람. 또 그래도 나밖에 없네. 밥 먹다가 딸꾹질 안 봤어? 있지 않냐? 보통 어떤 때 밥 먹다 딸꾹질 나? 상준이 없어? 급하게 없다. 그래! 나도 원래 목표가 배부른 돼지가 되는 거야. 돼지. 하! 행복한 돼지. 그렇지? 밥 먹다가 딸꾹질 왜 날 것 같아? 급하게 없어? 예? 위가 원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형체가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목구멍에서 들어오면 그 장어 위안 때까지 원래 이렇게 숨이 안 들어오죠. 그러다가 이제 위가 이렇게 팽창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니 원래 짧게 생겼어요. 아니 원래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반처럼 이렇게 쭉 생겨있지. 그러다가 어떤 상태일 때는 그 내용물이 없잖아. 내용물 없는데 뭐 이게 이렇게 팽창이 돼서 공이 들어가 있냐 그러면? 공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었어요? 무슨 소리야? 알지? 처음 아니야? 진짜 처음 봤어? 아니 메이크 그래서 그 배고플 때 쪼르륵 소리 나는 거 위장으로 메이크라는 소리잖아. 뽀로로 이거 보면 쪼그라들어요. 아 음식물이 없는데 얘가 그걸 왜 들어다니냐고. 착한 사람이에요. 위액 차있는 거 아니에요? 위액이 가득 차있으면 위액이 사는데 이거나 pH 2에 사는데 그럼 그 위장 담이 딴 거다. 이미 여기로 왜 그러지? 내가 뇌가 칼칼 뱉고 있었네 내가. 뭐라는 소리를 하는 거야? 어떤 걸 했어요? 음식물이 차면 왜 되잖아요, 그치? 위가 차오르면 이 위에 뭐가 있어요? 지금 뭐 폐가 있잖아요, 그치? 원래 이제 폐가 있고 얘랑 얘가 폐는 근육이 있었어. 근육이 없지? 그럼 폐가 어떻게 커졌다가 작아졌대? 가루. 예? 가루마. 그렇지. 횡격막이 있잖아요, 그쵸? 횡격막이 근육이고 얘는 근육이 없잖아요. 그럼 얘가 인위적으로 부피를 팽창을 시키면 그리고 부피를 입으로 쭈그러져 이렇게 하면 약간 이 부피처럼 인해서 얘가 이렇게 호하 그렇지? 그러면 위가 너무 늘어나서 뭘 누른 거야? 횡격막을 누른 거야. 어, 그래서 킥킥이 되는 거야. 그래서 힙힙 할 때 이렇게 엎드려서 물 마시라고 하는 게 그 약간 그 눌린 거 약간 이렇게 꿀꿀꿀꿀 해보세요 이거예요. 그렇죠? 여태 그래서 위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가장 최대한의 양을 먹었을 때 they feel they are empty. 공허함. 그들이 역시나 공허함을 느낄 겁니다. They still feel an urgent for the further gratification. 그들은 더 많은 만족감에 대한 욕구를 느낄 거예요. 그럼 그들이 누구예요? 인간. 네, human 인간. 그래서 배부른 날 중단 신호가 아니고요. 여전히 뭘 느낄 수 있어? 여전히 허기를. 아 배고픔이라고 하는데요? 아, 조금 좀 고급 용어를 써볼게요. 예. 여전히 허기를 느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허기를 뭐 하고 싶어하겠어? 채우고 싶은 욕구가 있겠죠. 근데 학교에서 위 모양 배웠을 때는 저렇게 안 되겠는데. 그럼 위에 그럼 일자 고무 관처럼 생기게 배워주면 그건 왜냐면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그려주는 거고 인간아. 근데 인간이 위가 이렇게 늘 팽창이 되는 건 아니겠지. 아 그러면은 저렇게 홀쭉한 상태는 이렇게까지 홀쭉하진 않은데 위가 관처럼 그냥 생겼어. 잘 부분이 안 갈 거야. 그럼 위액은 어디로 가요? 이게 왜 분리가 돼 있냐고. 음식물이 나와야 반응으로 자극 반응이 나와서 얘가 나오고 그래서 펩신이랑 같이 나와서 돼야 펩신
펩시 녹이는 형태에서 이 얘기 나오니까 이 얘기 나와서 걔가 이제 펩시 녹여내서 펩시드가 H데이트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분해가 되는 거겠지. 위액은 너의 음식물을 분해해 주는 게 아니에요. 소독을 해 주는 거지.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했어? 쫓아왔어? 응.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이상함을 느낄 수 있는 포인트는 뭐야? 자, 중단의 신호를 받아들이지 중단의 신호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허기를 떠서 세워픈 욕구가 있다는 거니까 욕구의 원인이 뭐야? 네, 욕구의 원인이 이제 어디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불안감이에요. 만족감보다 불안감으로 이제 가셔야 돼요. 드셨죠? 네. 지금 중증이랑 곤란한데 얘가 먼저 넣을 수 있어서 어땠어? 어땠지? 그러니까 얘가 먼저 나왔지.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욕구의 원인이라고 하는 거, 이 만족감을 위한 욕구의 원인은 1번은 뭐다? 불안감이에요. 이 불안감은 어디로 느껴요? 뇌. 우리 뇌로 느끼는 거다. 그치. 뇌로 느끼는 거라서 이 뇌로 묶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걸 꼴깍 열어서 묶는 게 아니라. 그치. 그래서 불안감으로 인한 거예요. 즉 다시 말해 이 불안감은 어디서 기억이었어? 치즈 나오는 이 답에 지식으로 인해서 하지 말고 알기 때문에 라고 해주시면 돼요. 뭘 알아요? Consensus of why the food is uncertain. 뭘 알아? 불안감. 뭐가? 식량 공급이 불안정하다는 걸 알아요. 내가 언제 또 뭘 먹을 수 있을지를 잘 몰라서 사자는 사냥을 정말 쫄쫄 굶고 있다가 사냥을 성공을 했어. 잡아 먹었지? 내가 불러. 더 먹을까 안 먹을까? 더 먹어. 엄청 죽기 직전까지 쫄쫄 굶고 있다가 사냥에 성공한 거면 인간이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배가 불러 터져도 토하면서 다시 집어넣어요. 왜? 내가 이걸 또 언제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게 뇌로 먹는 거랑 이제 먹는 거랑 차이. 사자는 정말 죽기 아 이제 있어. 네, 사자는 죽기 직전까지 굶더라도 사냥에 성공해서 먹으면 자기의 위장이 불르면 끝나요, 식사가. 그러면 그 다음 무리에서 서열이네, 아니면 나머지 뭐 하이엔들이 와서 뭐 치운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인간은 자기가 먹고 토하는 일이 있어도 자기가 먹어요. 끝까지.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 그게 위장으로 먹는 거랑 그 뇌로 먹는 거의 차이예요. 다시 이해했어? 또 이런 이해시로 들어줄걸. 자, 됐지.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제 그들은요, 음식을 먹어야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동안에 가능한 만 이해하셨죠? 예, 이 불안감의 지속적 음식 공급의 불안성. 그러면 동물도 동물들은 그냥 유전자 자체에 그렇게 먹어야겠다는 인식이 없어요. 그냥 내가 먹어 죽어요. 그럼 걔는 근데 우리 집 고양이 약간 인간인가 봐. 왜요? 베타주택까지 먹어요. 아니 약간 처먹고 급하게 먹어서 처먹어서 다 토해내고 조금 있다가 배고프다 와서 다시 밥 먹어. 아니 그건 그런 있어요. 너무 급하게 먹어서 토하는 친구가 있어요. 식탐이 많아서. 예. 고양이가 10kg면 그럴 수 있어요? 10kg예요? 예. 우와 대박. 자 토란 이거 두 번째 알기 때문이에요. 이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 뭐가 어떻다는 사실을? 지금도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즉 다시 말해서 즉각적 기쁨인데 뭘 하는 기쁨이야? 먹는 행위에 대한 그런 기쁨이 바로 뭐 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어떤 상태로 지속되게 할 거야? 배가 가득 부른 상태로 이렇게 더 계속해서 이제 섭취를 하는 상태로 지속이 되게 될 거예요. 비록 그게 뭐에 어떤 행위일지라도 폭력적 행위일지라도 무엇에 있어서 소화에 있어서 지금 위장에 도움이 된다는가? 심지어 이 말을 이렇게 해놨어. 그게 네 배가 찢어질지언정 어쨌든 사람 계속 처먹을 거야 라는 쉬운 내용을 위장, 소화에 대한 폭력적 행동일지라도 라는 말을 써놨거든요. 위장에 대한 폭력적 행동이 뭐야? 위장을 혹사시키든가 즉 소화가 오히려 더 안 될 수도 있어 몸에도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인간이 끝까지 먹을 거야. 알겠습니까? 동물이랑 말을 해본 적 없어서 그건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연구 결과가 계속 바뀌고 있는 게 내가 2살 때니까 몇 살? 12살 때 출판계에 그때 되게 많이 애들이 많이 읽는 책이었거든. 만화 학습 만화로 돼 있는 거. 근데 그 만화 책에 뭐가 있었냐면 동물은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내용이 1번화돼 써 있었어. 나 때까지만 하더라도 동물에게 감정이 없어요가 1번화된 보편화된 사실이었어. 선생님이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요즘은 그 이런 일반화 되니? 전혀 아니잖아. 동물에게도 감정이 있다. 그걸 표현 방식이 우리에게 친숙한 동물들은 우리가 더 빨리 캐치를 할 수 있는 거고 친숙하지 않은 애들은 무조건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방식이 다르지. 물고기가 즐거움을 느끼는 건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흔들림이니까. 매니가 즐거움을 느끼는지 힘들어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고기만 해도 무서운 짓이야.
그러니까 이제 뒤바뀐 학설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도 불안감을 느껴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알겠죠?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그럼 저것도 틀린 내용일 수도 있잖아요. 어, 계속 친하게 시작하면서 내용을 뒤집힐 수는 있어요. 계속 사람들이 연구를 하잖아. 뭐든 파고들고 있잖아. 됐어요? 네. 옛날에는 얘들아 의학도 발전되기 전에는 일단 이거부터 정리. 즐거움도 아니 일종의 얘네는 불안감이야. 아, 이 불안감에 대한 두 번째 예시를 가봅시다. 아, 불안감인데 얘는 음식 공급에 대한 불안정이고 그 다음에 즐거움이 불안정하다. 즉 먹는 행위에서 뭘 느낀다? 즐거움을 찾는 거죠. 정도로 정리하시면 끝! 그러니까 동물은 그냥 개조군으로 들고 나오기 위해 나온 도구구나라고 하는데 이렇게 정리까지 해놓으니까 더 잘 보이지? 됐어? 인간한테 주목을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되셨죠? 자 그러면 아까 무슨 얘기를 했었지? 아 이 얘기가 계속 바뀌는 건 연구 결과를 통해서 사람들이 더 발전하고 점점 더 발전하고 조금씩 상식이랑 어떤 연구 결과들이 더 따라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진짜 옛날로 돌아가시면 위생이라는 개념이 있었다 없었다? 아니 없었던 시절도 있어요. 곰팡이라고 하는 거 눈에 보이지도 않고 병균이라고 하는 거 눈에 안 보이잖아. 그거를 발견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나올 때까지 당연히 발견을 못했겠지. 그럼 아프면 왜 그런 거야? 그냥 나쁜 공기로 인해서 신을 믿지 않아서 별의별 생각들이 있었던 거야. 심지어 옛날에 의술이 있었던 시절부터도 뭐였어요? 나쁜 피가 생겨서 그런가. 그러니까 피를 빼내야 사람이 살 수 있다 라는 행동에서 그냥 그렇게 바다 출혈로 뒤집고 그런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뭐든 계속 바뀔 수 있어요? 나도 알 수 없어요. 예. 알고 봤더니 동물들도 배가 불러 뒤집는 것까지 처음더라 라는 얘기 나중에 나올 수 있지. 근데 그게 지금 중요해? 안 중요해요. 예, 여러분들이 이걸 해결하셔야 돼서 나중에 중요한 요인이 아니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이거는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려워서 안 해버렸어. 난이도 1, 2, 3, 4, 5 중에 몇 번? 3번 없어. 4. 4. 왜 이거밖에 말 안 해? 이 나 다 개봐야 한 거 아니잖아. 1, 2, 3, 4, 5 중에 나이도 되셨다. 손가락으로 얘기해 주셔도 돼요. 3번 없어. 뭔데, 내지? 아, 예, 됐고. 뭐, 이렇게 막, 아, 뭐, 안무해요? 막, 보여주기 얘기를 해, 뭐. 몇 번? 그 전과에 대한 난이도 그럼 몇으로 측정할 건데? 아, 그거야? 아, 넌? 넌? 야. 아, 예. 아, 아, 1? 아, 1! 1! 몸매 한 1! 아, 2요? 어, 뭐라고? 3 없다니까? 없어. 너희들 선택지는 3이 없어. 저건 2학년 4야. 쌤, 근데 2점은 없어요? 없어. 아, 2점. 아. 없어. 어, 예. 영선. 성준이 불. 아, 맞아. 너 뭐였지? 4. 아, 미안하다. 지연이 했나? 안 했지? 어? 어? 했어? 어, 이 정도면 그래도 나이스한 질문이야. 제 제일 싫어하는 질문, 경계질문 나온 거. 용어 어려워지기 시작할 때 무역 격정 나오기 시작하면서 뭐 비관세 무역 뭐 이래가지고 지랄되기 시작하면 저도 설명하면서 힘들고 여러분도 들으면서 괴로운 시간들이 나올 거예요. 아니면 막 철학의 질문, 인간의 존재 의미 관련된 거 이런 질문 영어로 나오기 시작하면 괴로운데 이 정도는 아주 나이스하리라. 오케이? 네, 이 정도는 나이스. 요거 아래 까까지만 정리하고 갑시다. 자, 그리고 소재. 아, 무봐. 아니, 여기 BC로 올라갔으면 당연히 답을 찾으면 되잖아요. 근데! 자, 이거 빨리 합시다. 그러면, 자, 이건 요약하자. 라고 해서 대열을 하라고 나와있지. 정답은 좀 쉬웠어. 결국 뭘 보자 했다? 인간과 동물 사이에 어떤 욕구의 차이가 있다. 욕구에 아주 많은 차이가 있더라. 라고 했는데, 얘를, 아니, 소재 이야기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걸로 질문을 열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2번에 미출치 부분과 반복 설명인 관계의 문장을 찾아 전체 문장 쓰쇼. 라고 해서 이거. 동물들은 배부르면 중단하는데 인간들은 중단하지 않아요. 아, 그 언제 멈춰야 될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것의 원인이잖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내가 이런 배고픔을 채우는 욕구의 원인이라고 아까 정리해줬지. 그리고 이 문장 가져오십니다. 전체 문장이라 했으니까. 그치? 네스가 지칭하는 거. 만족감에 대한 더한 욕구가 됩니다. 그치?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너무 예쁜 거 아니야? 아직 픽스가 안 됐어. 너 실세를 할 수 없어. 어? 나보다 좋잖아. 됐어. 물어보지 마. 됐지? 뭐야? 뭐야? 왜 근데 애기들은 진짜 대놓고 그러던데 우리만 있다가 실세만 하면 어? 남자 정하십니다 라고 표현해갖고 근데 장르는 그만 있다 우리만 오잖아 어? 여자 시우스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더라고 그래 이러고 있는데 우리 둘 다 알거든 그냥 약간 성별만 바꾸는 똑같은 거야 아 근데 좀 더 홍보해 네? 좀 더 홍보해 나보다 홍보해 나는 약간 일을 좀 할 게 많았어가지고 약간 스무스해지는 면들도 중간중간에 한 번씩 순투을 해요. 모르는 척 풀어주는 면들이 한 번씩 있었는데 약간 아이고 아이고 어? 아이 아니 소통하시는 걸 좋아해요. 1대1로 잠깐만